점준마의 매일 먹고 사는 이야기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샤넬 클래식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짜잔. 이 샀을 때 이 상태 그대로 제가 보관하고 있거든요. 더스트백에서 꺼내볼게요. 너무 예쁘죠? 샤넬 클래식백이고요. 색상은 블랙, 사이즈는 점보. 소재는 캐비어. 캐비어 가죽이고요. 사이즈가 스몰, 그 다음에 미디움, 점보, 맥시. 제 사이즈는 점보예요. 안에 한번 볼게요. 는 버건디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. 제가 이 가방을 2014년 12월에 샀거든요. 근데 4년이 좀 넘었는데도 정말 이 캐비어 소재의 가죽 광택이며 각 무너짐이 하나도 없어요. 너무 꺼낼 때마다 너무 새 것 같아서 놀라요. 예쁘죠? 뒤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주머니가 있고요. 근데 대부분 여기에 휴대폰 넣으시는데 휴대폰 넣으면 늘어날 수 있어요. 그냥 이렇게만. 저는 여기에 되도록이면 뭐 영수증? 아니면 명함? 간단하게 뭐 카드 한 장? 이 정도만 넣지 여기는 뭐 수납을 잘 안 하고 다녀요. 너무 영롱하죠? 샤넬의 대표적인 가방 클래식백. 그리고 제가 영수증 한번 보여드릴게요. 2014년 12월 30일에 구매했고요. 남편이 저한테 처음 사준 가방이에요. 가격은 715만원. 제가 산 후로 샤넬에서 가격을 인하한다 해가지고 600대 후반까지 떨어졌어요, 이 가방이. 근데 요즘 다시 올라서 700대로 알고 있거든요. 샤넬에서 가장 고가 라인이 클래식과 또 빈티지백 두 라인이 있어요. 제가 한번 매볼게요. 사이즈는 저한테는 적당해요. 제 키가 166이거든요. 예쁘다. 예쁘다. 166이고요. 엄마 예뻐. 160 초반대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도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미디움 사이즈는 제가 알기로는 수납이 좀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은 워낙 미니백이 대세라서 제가 이 가방을 안 꺼낸지 좀 됐어요. 왜냐면은 저만 너무 큰 가방 가지고 다니는 느낌이 들어서. 근데 겨울에 코트나 밍크 입을 때는 이 가방이 정말 예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관을 잘 하고 있다가 다시 빅백에 시대가 오면은 열심히 잘 꺼내들려고 합니다. 남편이 처음 사준 가방이라서 그 후로 많이 사줬어요. 제가 너무 아끼는 가방이에요. 예쁘죠? 그럼 오늘 샤넬 클래식백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끝!